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그림자복도 일본 공포게임인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어렵대요. 막 웬파리가 막 몇십 시간 걸려서, 10시간 걸려서 처음에 깼다고 막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픽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래픽 괜찮고, 이 게임이 그 내가 이제 대충 들은 게 제가 최상급 난이도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난이도가 있습니까? 뛸 수도 있는데 스태미너가 있네요. 그러니까 고곡을 다섯 개 찾아서 그 나침반을 써가지고 나가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느 여름 해저물 때 나는 어떤 돌을 입구에서 발길을 멈췄다. 석양호의 무거운 온기 속 안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문득 어렸을 때 여름날을 기억해내고 마음속에 묻혀둔 모험심이 되살은 나는 쏠쏠한 도로로 발길을 옮겼다 라고 하네요. 아, 나이도 설정 없죠? 제가 3시간 만에 가능할 것 같다고요? 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아, 라이터 좋아요. 이걸 얻어야 되는 거겠죠? 그 보니까 맵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라이터가 있어야지만 아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라이터를 먹고, 일단 제가 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저한테 막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 듣고 와가지고 제가 아까 왼팔이한테 좀 팁 좀 있냐 물어봤는데 그딴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템들도 뭐 그냥 다 랜덤이어가지고 템들도 랜덤이고, 뭐 폭죽이나 그거 푸른색 뭐 뿌리던데 그건 뭐에 쓰는 거냐 하니까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건 나침반과 그거 다섯 개. 손거울 뭐냐고 하니까 텔레포트인데 텔레포트 써봤자 그 앞에 귀신이 있으면 죽으니까 쓸 필요 없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리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라고. 좋습니다. 뭐야? 뭔 말이야? 아, 라이터를 켜는 거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템을 쓸 수가 있나봐요. 왠지 내가 F나 E나 눌렀더니 안되더라고. 스페이스도 안되고 오른쪽 마우스로 되는군요. 지나가기에는 너무 어두워래요. 내 몸이 안보여. 그림자도 없어. 얘가 귀신이네. 길이 막혀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지금 약간 이제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지읒됐다 라고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지읒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바뀐데? 원래 이런 곳이었나? 아, 이 손거울 왼쪽 마우스 누르면 템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여기 보니까 손거울 있고 템은, 아,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폭주. 일단 이 게임의 귀신에 오는 뭐 조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몇 번 죽어볼게요. 이 죽으면서 배우는 재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 못합니다. 항상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린님, 이거 실제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죽을 겁니다. 제가 제 손으로 죽을 거예요. 일단 거울 속으로 빨리 들어갔죠. 아직은 안 나와요. 좀 달리라고요. 그게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입니다. 좀 살일 줄 알아야 돼요. 불 켤 수 있네. 항상 몸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는 몸을 안 사려. 아, 손전등 먹고 나서부터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그럼 손전등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귀신 가까우면 촛불이 흔들린다고? 종이문도 열 수 있어요. 오케이.
아, 나 불 킨 거구나. 이건 종이문이 아닌데요? 나무 문도 열리네요. 좋아요. 손전등 필수라고? 손전등 없어도 된다던데? 이건 안 열려요. 열 수 없는 문인가? 어디에 숨을 수도 있답니다. 아니 그 어디에가 어딘데요? 어 저게 이제 옥인가봐. 그쵸? 캐비넷이요? 손전등 없으면 멀리 있는 거 못 본다고요? 안 보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 돌아갈 길을 잃었다. 어 거기다. 오케이 거의 다 깼네. 이거 벌써 5분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친 날 이렇게 낚시하다니. 미친 여기도 아니었어? 저쪽이구만. 야 한번 숨어볼까? 아 눈은 바로 숨어지네. DC 놓으면 빨개진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빨간데요. 와 이거 거리감 길 개빡세네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나 끝났다. 하! 멍청한 자식 굉장히 빠르구만. 다음에 만나면 난 분명 죽을거야. 아니 거의 속도가 네 발로 뛰는 속도였어요 여러분들. 울어. 우리 엄마 그랬지. 우는 여자가 있으면 도망가라고. 잠시만요. 여기 귀신 팁이 있네. 여기 숨어서 한번 보고 갑시다. 무당! 가까이 오면 종소리 및 불빛이 깜빡임. 달리는 귀신. 근처에 오면 발자국 소리가 들림. 둘 다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으면 잘 못 봄. 우는 소녀. 손전등을 비추면 가까이 비추지 않으면 가까이 가도 잘 못 보니 라이터 사용하며 근처에 지나가면 폭죽으로 유인해서 끌어내고 이동하고 피하기. 이거 뭐예요? 저우 질질 짜지 마. 열쇠. 엄마, 엄마, 저 여자가 울어요. 저 아저씨도 울어. 다 울어. 우는 나라야 여기는. 울지 마 이놈들아. 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곡은 하나도 못 봤어. 앞뒤로 우는데? 나도 울고 싶다. 아 저 어떡하냐 쟤. 발소리 되지 않는다.
좋아요. 이쪽으로 세 칸 다 열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한 칸밖에 안 열리던데? 아! 와 미친 할렐루야다 이거 진짜 이런 개꿀팁이 앉으면 서랍을 밑에 것까지 열 수 있다니 울지마 바보야 나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내 착각임? 다정하게 안아주라고요? 다정하게 안아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저는 아까 여기 폭죽으로 유인했으니까 이 친구가 사라졌지 지금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 먹었다. 이게 아까 왔던 곳이랑 이은 거지, 지금. 거의 다 깼네. 이만큼 깨매고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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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이 진짜 빠이 아니 내가 거울 안 쓴 이유가 망했습니다 아 그니까 내가 앞에 서랍을 많이 안 열었기 때문에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걸 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서랍을 많이 봤잖아 근데 내가 많이 놓쳤잖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하려고 지금 안 썼습니다 아니 뒤에 길이 막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길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는 길 다 외우면서 합니까? 일단 처음 1회차에 맞다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오늘 루트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까 그 종 치는 소리 오면 뭐라 했죠 여러분 세이브가 없어 아니 처음부터 숨는 결심이 좋다고요? 불 끄고 이렇게 해도 숨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숨어져요? 이렇게 하면 몰라요? 혹시? 네, 저 처음 합니다. 아, 캠 오른쪽으로? 됐죠. 그렇게 숨으면 알아요? 눈여고도 들어와요? 머리가 있나봐요. 그러면요, 종소리가 들리면 뛰어서 도망가고 문 닫고 불 끄는 게 좋아요? 아니면 끝까지 종소리가 들려도 저의 이 벌레 메탈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 네 번째 거? 창로 같은 거? 하겸이님 어서요. 종친 소년은 벽을 뚫는다고요? 그럼 그냥 죽으라 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벽 뚫고 문 열고 쫓아오는 친구를, 캐비넷에 숨어도 알아채는 친구를 내가 어떤 수로 도망갑니까? 내가 죽을게요 그냥. 하! 나 이제 이 사람이 얻은 방법을 배웠다고! 봤냐? 이거 배터리 있어요? 미친. 아, 맵은 고정이에요? 아씨. 맵 랜덤인 줄 알고. 진짜 아니었는데. 네, 여기를 가야 되잖아? 열쇠가 필요하잖아? 그럼 맵을 외우자. 오케이, 여기 하나. 아, 멍청한 귀신들아. 어, 나침반! 아, 이게 나침반이구나, 이게. 향로가 아니라. 어허. 뭐야, 누구는 맵이 랜덤이라고, 누구는 쌍라이트. 누구는 맵이 고정이라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나는. 아! 예. 예스! 핵간지님 어서요. 그냥 많은 거 필요 없고 이 게임에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내 체력 무한. 그럼 안 죽을 자신 있는데. 물론 스태미너 무한이 아니라 귀신한테 맞아도 안 죽는 무한이요. 오! 나 이거 얻었음. 니들 죽었다. 나 이거 36개 있다. 나 침반을 고거 5개를 모으면 알려준다고요? 원피스네 원피스. 으이짠! 오케이, 표시용. 나 표시 정말 잘해요. 야, 우리가 보석이 있었던 것들을 표시하자고요.
소리니 없다. 전생에 육상 선수였던 게 분명해. 그러니까 거의 네 발로 기어오는 것 같아. 거울 라이터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나 달린 소린 줄 알았어 순간. 푸린딩딩 박님 후원 5만개 감사합니다. 푸린딩딩 박님 5만원 후원? 도대체 딩딩박은 뭐죠? 무슨 의미죠? 아 감사합니다. 와우! 아우 프로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리액션을 하게 되면 게임에 방해가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큼 게임을 더 재밌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나 아, 딩딩박님 고마워요. 이름이 딩딩박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상원님 고맙습니다. 이름이 딘딘박이 아니군요. 이런 젠장을 울어 울어 울어. 내가 울지 말라 했다. 울지 말라 했다. 울지 말라 했다. 내가 거울로 때릴 거다. 울지 말라 했다. 그래도 내가 맵은 지금 뺑뺑 안 돌고 있어요. 계속 처음 갔던 곳 가고 있는데. 아씨 라이트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다고요. 왜 계속 공포게임 하는데 내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는 거야. 무예요 무. 아 젠장한 라이트. 저 제가 온길 설치하는 겁니다. 제발 왼팔이랑 커플이랑 하지 마세요.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님 제발 진짜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희 새끼 무당이 귀신을 안 때려잡고 날 때려잡고 있는 거야. 저 무당 맞아? 텔레포트! 이런 무당 같은 방울로 맞아야죠 저런 애들 방울. 저 무당의 방울을 털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스나이트 엘리퍼 3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방울 털기 고수거든요. 아니 방금 누가 계속 쓰라고 해가지고. 아 그리고 방금 문 여는 기술이 방금 누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 아, 그 방울이 아닙니까? 꺼. 제발요. 텔레포터 써서 왔잖아요. 제발요. 노! 문 여는 소리 들렸노! 놓았어요, 지금. 네, 처음입니다. 아, 갔다. 아니, 무당 맞아요? 왜 나를 패는, 나 사람이야. 사람을 패고 있네. 어, 콕 두 개 먹었다. 이제 세 개. 아니에요, 공포게임은요, 너무 쫄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공포게임을 내가 진짜 3년을 넘게, 내가 이 방송을 안 한 시간까지 5년을 했는데, 공포게임을. 공포게임은요, 움직일 때는 확실히 움직여 합니다, 진짜로. 이게 괜히 갔나 안 갔나 이거를 막 계속 재는 것보다, 그 움직일 때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깰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쫄보 플레이. 공포 게임에서 반대로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좋아. 네, 여기 불을 안 킨 거 보니까 여기 안 왔구만. 게임 이름은 제 제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촛불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파란색 보석이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귀신 올 때 내가 빛이 없으니까 필요한 정도? 라는 느낌이랄까. 나이스 열쇠. 예스! 예스! 세계! 예스! 좋아. 잘하고 있어 프리나. 두 개만 더 먹으면 돼. 시아님 어서와요. 잘하고 있다 프리나. 그래 그렇게만 하자. 거의 다 깼어. 엔딩이 눈에 보인다.
아, 하나님! 아, 아까 여기 거기구나. 아, 나 진짜, 진짜 놀랐어. 진짜야. 진짜 많이 놀랐어, 방금. 아, 귀신 나온 줄 알았어. 아, 이럴 때 제일 무서워. 귀신 안 나오고 있고, 이럴 때 제일 무서워요. 반대로 너무 안 나오면 슬슬 나올 타이밍이라는 걸 느껴지니까. 미친놈아, 뒤에서 오면 어떡해! 아, 앞이 아니라 뒤였다뇨. 내가 무당을 찾아갔어. 아씨, 나올 타이밍이, 나올 타이밍이었어요. 폭풍 전야였다니까 진짜로. 일단 그림자복도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게임 모드 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진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